가수 황강인 화이팅! 오! 인간의 사나이가 끝없이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이유는 심각하게 녹아내리고 있는 지구 종말의 빙하라고 있습니다. 지구 마지막 빙하, 이 종말의 빙하가 스웨치 빙하입니다. 남극 끝부분에 있는 스웨치 빙하가 지금 심각하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스웨치 빙하가 다 녹아내리면 우리 인류는 멸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각성을 아직도 수많은 전 세계 나라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강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 스웨치 빙하는 과학자들이 스웨치 빙하를 보니까 전혀 녹아내리고 있지가 않아서 안심을 하고 그런 뉴스를 퍼뜨렸었어. 그런데 바다가 온도가 상승하면서 스웨치 빙하는 바닥 밑에서부터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지구 마지막 빙하, 종말의 빙하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쓰레기를 아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다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줄여야 하느냐, 이게 지금 목적인데 후진국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은 고도화로 발달되어 있는데 선진국들은 모든 특혜를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는 다 후진국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진국들이 사실은 기후, 지구, 온난화 이 심각성을 막아내기 위해서 솔직히 말해서 선진국들이 돈을 기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기후변화는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이든 대통령이 뜨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뜨더라도 이 기후온난화는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저 맨발의 사나이만이 유엔 본부 앞에서 7시간을 성공하느나 지구 유일무이한 불세출의 영웅이 되어야지 이 기후온난화를 막아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비웃음과 조롱거리를 견디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46번을 도전하러 왔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강한 사나이가 대한민국에 존재하구나 이것을 사실은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0번, 20번이 넘어가면서부터 발끝에서 머리까지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구나. 이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을 극강의 퍼포먼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동영상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각국 정상들에게 경고를 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한인협회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맨발의 사나이 기획사 양주열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인.